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초대형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시크릿의 대표 문구입니다. 이 유명세에 비해 이 시크릿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사실 여부가 많이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크릿은 실제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시크릿을 연구한 작가, 책 거인들의 비밀 네, 저자 문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 책 이제 보니까 12년 동안 수천만 원을 이 시크릿에 연구하고 강의 듣고 공부하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강의들, 어떤 책들, 어떻게 뭐 이 시크릿 연구하신 건가요? 아, 시크릿 관련 책, 뭐 영상, 네. 강의는 네. 눈에 보이는 거 웬만하면 다 보고 들었고요. 아, 시크릿만 들어가도 그냥 네, 일단 그런 거라고 생각 들면 그냥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들었는데 한 강의당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네, 네.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요. 네. 밥 프록터의 사상을 전하는 강의도 있었고 네, 잭 캠필드의 사상을 전하는 강의도 있었고 나폴레옹 힐의 사상을 네. 전하는 강의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10년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제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2년 전에 진짜 시크릿을 발견한 후부터 현실이 진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실판 시크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 그 강의를 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뭐 수백만 원짜리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네. 그 이제 수십만 원짜리 강의랑 수백만 원짜리 강의랑 이제 사람들이 워낙 관심 많은 분야잖아요. 네. 수백만 원짜리 강의가 확실히 더 그 작가님 생각한 시크릿 진리에 가깝던가요? 아니면은 금액과는 사실 상관이 없던가요? 금액과는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내용 다만 더 비싼 강의일수록 네. 실제로 뭔가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게 도와준다는 건 어떤 걸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진 네.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시크릿을 실행해 본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뭐 명상을 한다든지 화원을 만들어 본다든지 네네. 뭐 이런 류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시크릿 안에서 맴도는 거긴 했죠.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수업을 듣는 시간 동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것까지 해주는 건가요? 이게? 수업이 네. 진행되면서 그 이론들을 배우고 끝나면 과제처럼 그거를 해보거라 뭐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뭐 화건을 한번 써보세요 네. 화건이 어떻게 써주는지 봐주고 네, 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그렇게 정말 수천만 원을 쓰시고 12년이나 시간 동안 연구하신 결과 그렇게 고생하셔서 알게 된 시크릿의 비밀은 뭔가요? 시크릿은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 상상을 해서 그 주파수를 네. 우주로 전송하면 네. 그 우주가 그것과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당겨 준다. 라고 믿고 있다면 네. 네. 개고생 특기 끊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강의를 들었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크릿 하면은 내가 상상하면은 이것이 네.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맹신하는 순간 개고생하게 된다. 작가님 12년 동안 고생하신 거를 네.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개고생했지. 네,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크릿의 비밀은 대체 뭔가요, 그럼? 그냥 딱 말하자면 네. 그 상상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행동으로서 예, 어떤 거죠? 과정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몸짱을 원한다고 했을 때 네네. 몸짱을 원하면 몸짱이 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이나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네.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떻게 더 간절하게 상상할 수 있을지 네네네. 어떻게 더 생생하게 원할 수 있을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개념들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강화가 되는데 네네. 원했던 몸짱은 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크릿 그 다큐멘터리 영화 네. 그걸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상상하면은 그건 현실이 그냥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지금 기존에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시크릿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네. 그 말이 틀렸는데 네. 네.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네.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네.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지금 현재 그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라는 그런 환상적인 문구를 좀 오해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네. 저랑 함께 교육을 듣던 많은 분들도 다들 그렇게 오해를 했으니까요. 네네네. 뭐 그런데 네.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거는 사실 망상활성계 시스템이라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사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망상활성계 시스템이란 건 네네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인간이 그 5만 가지 자극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 미치지 않을 인간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그 5만 가지 자극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는 관심 있는 것 네. 뭐 생존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상상을 함으로써 네. 그 망상활성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핑크색 신발을 원했어요. 네. 상상했어요. 네. 그러면 핑크색 신발을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 네.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길을 지나가 보면 핑크색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매장을 지나가고 있으면 그 신발 가게 앞에 핑크색 신발이 놓여 있는 게 네.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일 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구매하거나 네, 그런 네. 과정이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이제 바라는 거 뭐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것들이 나한테 이제 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네. 필터링하기 때문에 네. 현실에서 보여지게 되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현실에서 보여지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들을 네. 실행을 해야죠. 보여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뭐 핑크색 신발이 보였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우연하게 저기에 딱 있는 게 보였던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이 핑크색 신발을 신고 가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네.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까지가 이제 행동에 포함되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가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빠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시크릿의 주인공들은 네.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사실 본인들이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네. 강연도 하고 굿즈도 네. 만들고 이렇게 과정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네. 이런 과정들을 좀 슬로건처럼 최소화해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네네네. 그래서 탄생한 것들이 뭐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시크릿이나 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핑크색 신발을 내가 갖고 싶으면은 그걸 떠올리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핑크색 신발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오해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핑크색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디서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사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내 핑크색 신발이 되는 건데 네. 책에서거나 뭐 약간 그 영상에서는 이런 그 뒷이야기들이 조금 오해를 사게끔 연출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좀 책에서 의아해 볼 만한 부분이 원하는 것을 삶에 끌어당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열심히 생생하게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아, 네. 보통 영상 책을 보면은 너가 생생하게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네.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데요.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인데 네네.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있다면 네. 그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더 생생하게 상상할지 뭐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개념들에 네. 집중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네, 이 개념에는 고수가 되어 가는데 네. 이 원하는 것은 네. 계속 멀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상상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하는데 네. 시크릿 개념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던 거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몸짱이 되겠다면 네네. 몸짱이 되기 위해서 네. 뭐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 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몇 세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 네네.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몸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원할 수 있을까 생생하게 어떻게 간절하게 원할까 네.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고 네. 뭐 화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시력화는 어떻게 해서 그걸 이뤄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개념들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실천 네.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영상이나 책에서 그 상상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그렇죠. 상상을 네.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 네. 어떻게 상상을 하라는 걸까 네. 여기서만 안 되니까 내가 상상을 잘못한 건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시크릿 관점에서 본 토끼와 거북이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네. 이건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 거인들의 비밀 네네. 책 초반에 그쵸?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동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재능에 자만해서 네. 나무 밑에서 잠을 자던 토끼가 나오지 않고 네네. 아주 성실한 토끼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도 거북이에게 진 거예요. 네. 자만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싶었던 거죠. 네. 이 토끼는 네. 자신이 이기는 상상을 네. 아주 생생하고 간절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은 생생하고 간절하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길 네. 줄 알았겠죠. 네. 하지만 너무 생생하게 아니 너무 상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 달리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네. 본인이 달리지 않은 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시크릿을 연구했던 그 12년 중에 10년 동안 네. 이 성실한 토끼였습니다. 행동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상상만 아주 고수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그쪽에 뭔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 시크릿 책에 써 있는 그 상상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빠져가지고 아 내가 10억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걸 100번을 쓰고 이런 데만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토끼가 이제 그 달리기를 뛰어야지만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뛰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너무 상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달리지도 못했죠. 그게 이제 시크릿의 책을 읽고 혹은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함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의도적으로 뭔가 그 뭐 밥 프록터나 뭐 시크릿 론다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빼놓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뭐 의도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빼놓고 설명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언급을 했고 네. 책에서도 네. 뭐 시크릿이나 뭐 밥 프록터의 책에서도 네. 분명히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상상이나 간절함, 네. 네. 뭐 생생함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게 기획이 되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군요, 그냥. 그렇죠. 가볍게 그냥. 네. 노력해야 된다고 넘어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도. 말은 했지만 네. 강조하진 않았다. 아, 네. 그러니까 네. 빼놓진 않았는데. 네. 사람들의 시선을 약간 네. 그 앞쪽으로 좀 돌렸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모든 시크릿 유의 책들, 이른바 뭐 심상화라든지 이런 뭐 자기개발서들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덜 강조했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한 그 시크릿의 저자분들이 있긴 있나요?
강조한 분들도 있는데 네네. 뭐 사실은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왜요? 왜요? 왜? 왜냐면 네. 그 앵커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 처음에 딱 꽂혀 있는 그곳에 아, 집중된다. 뭐 처음에 시크릿 네. 그 책이 초 대박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대박을 네.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책에 꽂혀 있는 이상 네.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네. 저거 사이코다 네. 이런 말을 하겠죠. 아. 네,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몰라서 그렇다. 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가 잠을 읽은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군요. 네,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네. 그분들은 네. 피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삶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아, 네. 저는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상상이 아니라 행동이 현실이 된다고 또 책에서 써주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네. 신에게 네. 로또 1등이 되게 해달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상상하게, 아주 생생하고 간절하게 네.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네. 그럴수록 더 생생하고 간절하게 상상을 했어요. 이런 남자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신이 네. 그 남자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네. 아들아, 제발 로또를 사고 말을 하여라. 네, 맞습니다. 이 로또를 사는 행동을 하지 않고는 네. 로또 1등이라는 결과는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로또를 안 사고 로또 1등 당첨되는 상상만 계속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로또 1등이 될 거라고 계속 기도하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네. 하니까 이제 로또를 사야 네. 뭘 해주지 않겠느냐 네. 하는 식인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 로또 1등이 된 사람 중에서 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럼 사는 게 됐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사실은 제 현실판 시크릿을 쓴 제 입장에서는 네네. 상상보다는 네. 행동이 더 앞섭니다. 예. 왜냐면 상상이 네. 방금 사례에서도 네. 상상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네. 하지만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로또 1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아니 행동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 부자가 될 거야 했을 때 막 그 상상하고 100번 쓰고 뭐 이런 사람보다 그냥 꾸준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알뜰살뜰 저축해서 내 살집 아파트 서울에 하나 사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억 아파트 돼 있다. 이게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상만 하는 사람들보단 강력하겠지만 무조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 뭐 행동을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은 네. 있는 거겠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상상해라 그 심상화 같은 게 뭐 조금 더 현실적인 자기개발로 돌아오면은 이게 뭐 목표 수립, 목표 설정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우리 생각해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게 맞습니다. 예, 현실판 시크릿 뭐 책에서도 현실판 네네. 시크릿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네. 사실 상상이나 확언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네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망상을 쓴 게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고 네. 자기가 관심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 필요하다 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본인 네. 스스로 확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너 이거 관심 있는 거야 하고 네네. 시각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쓴 게 시스템이 네. 작동하게 만드는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저는 빠져들었던 거고 네네. 네. 그 일종의 그런 이제 망상 활성계가 뭐 활성화되면서 이게 내가 행동이나 노력을 하게끔 한 동기 유발을 해주는 촉매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럼? 동기 유발은 별개의 문제야. 별개의 문제예요? 예, 별개의 문제고 네. 그 망상 활성계 시스템은 필터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지게 만드는 것뿐이죠. 그 후의 일은 이제 네.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이 완전히? 예, 다른 영역이고 그것을 계속 보여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크릿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보이는 데까지만 되는 거네요? 망상 말씀기 시스템이란 자체를 이해를 네. 못하고 있거나 네, 네.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네. 그 시각화 뭐 확언 네.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핑크색 운동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망상 말씀기가 막 활성화됐어요. 그럼 막 내가 갖고 있었던 핑크색 운동화가 막 여기저기 막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시크릿에 늘 빠진 사람들은 딱 이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저기도 시크릿 핑크색 운동장 보이고 여기도 보여. 근데 일단 내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다음에는 활성화 됐어 잘 이용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통의 사람은 네. 뭐 그 신발을 신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질 않죠. 그쵸 그쵸. 그것이 있어야만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건데 네네. 그게 없어도 현실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나는 상상하고 있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고 간지를 원하고 있어. 저거 내 거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진짜로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눈앞 계속 자주 보이니까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되진 네. 않는다. 그렇죠. 무조건 네. 상상은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제 더하기 공식을 말씀하셨어요. 예. 이 더하기 공식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으면은 인생의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 더하기 공식은 뭔가요? 더하기 이론의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네. 현실 더하기 노력은 결과다. 만약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네네.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네. 공식에 따라 네. 현실 1에 노력 9는 결과 10이라는 네. 공식을 적용시켜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공식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기존의 시크릿을 믿던 우리는 네. 1 더하기 1은 10이다 라고 바라면서 믿고 싶어 했어요. 공식에 따라 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노력하지 않고 상상만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예. 핑크색 신발을 네. 계속 상상하면 네. 나에게 온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 이 시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잡지에서 오래서 붙인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자주 보이는 곳에 놔서 자꾸 내 눈에 노출시키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시각화에 대한 작가님의 결론. 아, 결론. 네. 세 가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시각화는 상상과 같은 말이다. 상상과 같은 말. 마치 사랑과 러브처럼. 네네. 두 번째, 네. 시각화는 네. 어떤 영적이거나 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시각화는 배우는 게 아니다.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일 500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각화의 고수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네. 비판받는 것, 발표를 망치는 것, 네. 뭐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이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발표를 못하게 만드는 뭐 결과를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시각화는 어떤 영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크릿의 거인들 같은 네.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우리는 이미 네. 시각화를 삶에 적용하고 있었고 네. 시각화는 이미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시각화는 네. 배우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다. 네. 그 관리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는 상상을 하기 싫어도 계속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계속 하루 종일 상상을 하고 네. 있는데 이런 것을 네.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아 뭐 나는 하루에 5분 정해놓고 시각화를 하고 있어 좋은 시각화를 하고 있어 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24시간 동안 시각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24시간 동안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뭐 감사일기나 100번 쓰기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상상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시각화라는 게 그 이제 상상력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배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네. 수없이 많은 이제 시크릿 같은 책에서 시각화에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우투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네, 뭐 보드에 비전 보드에 붙여라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소용없다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망상활성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봐야만 네.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그것을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필터링해요. 현실 세계에서 저 뭐 비전 보드나 이런 것들은 뭐 실제가 아니지만 네네. 그것들과 관련된 것을 현실에서 보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거기에만 꽂혀 있게 되는 거죠. 망상활성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비전 보드를 만들어야 한다. 비전 보드 만들었으니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마법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하고 망상활성계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난 10억을 갖고 싶어라고 이제 상상을 망상활성계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10억 어떻게 모지 어떻게 모지 이 생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아, 주식 투자를 해볼까? 부동산 투자 해볼까?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 알바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이제 뭐 버리고 서울의 아파트 어떻게 좀 뭐 빌라부터 해서 갭 투자 해볼까? 이런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시크릿이 이루어진다. 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근데 그냥 상상만 하고 있고 나는 계속 돈이 없으니까 내가 상상을 잘못했나?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상상만 하고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들 네. 자기가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대전에 있고 네네. 서울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출발했으니까 네. 도착하겠지. 그렇죠. 예. 먼저 출발했으니까 먼저 도착하겠지. 예. 네. 대전에서 서울로 출발했으니까 네. 도착할 거야. 근데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네네. 서울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확률로요? 높은 확률로. 예. 그래서 만약에 나아가는 방향이 서울 방면이 아니고 부산 방면이라면 네네. 도착지는 당연히 부산 쪽이겠죠. 그러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네네. 올바른 과정을 올바른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핵심이 된다는 건데요. 네네. 방향을 잘 잡는 방법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네. 그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A와 B가 다트를 네. 던져요. 네. A는 다트 100번을 던졌고요. 네. B는 다트 한 번을 던졌어요. 둘 중에 누가 중앙을 더 많이 맞췄을까요? 100번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100번을 당연히 A, 네. 100번을 던진 A가 중앙을 더 많이 맞췄습니다. 네. 이처럼 올바른 방향을 잡는 방법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네. 최대한 빠르게 네. 그리고 많이 실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네. 일이 수월해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방향을 잘 잡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렇다면 네네. 실패는 그저 올바른 길을 찾는 그쵸? 성공의 과정에 불과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은 10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빠르게 빨리 도전해보고 아니면은 포기하는 게 가장 10억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 그냥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못 상상했구나. 네. 이거라는 말이죠. 더 간절히 상상해야 돼. 네. 지금 상상이 잘못됐어. 네. 내가 10억이 과거를 네. 다시 만들어야 돼. 그 생각한다는 네. 거죠?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모든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그렇다면 사고법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사고법인가요? 저희 아들이 4살, 네. 첫째 아들이 4살 때 일이었는데 네. 사파리 월드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에 제가 너무 바쁘고 네. 그래서 스케줄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말을 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파리 월드에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고 싶길래 네. 또 그럴까 싶어서 네. 여전히 바빴지만 네.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네. 아 지금 너무 바쁜데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사파리 월드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기하게 답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질문을 바꾸니까 네. 답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질문이 부정적인 곳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네. 답이 부정적이었는데 네, 네. 질문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답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그렇다면 사고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네. 하기 싫다고 생각이 들 때면 네. 이전처럼 똑같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네. 그 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땡땡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네. 있을까? 네. 네. 라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사파리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작가님은 항상 난 바빠서 못 가 이 생각을 갖춰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못 간다 네, 이거 실제 못 갔고 네. 이런데 아들이 계속 조르니까 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고 네. 그게 이제 그렇다면 사고법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 둘 떠오르더라 네. 이거죠. 네 방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거죠. 억지로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거였죠. 네. 네. 그 이제 결과만 생각했지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거는? 몸짱이 돼서 바디 네네. 프로필을 찍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네. 며칠 운동을 해보니까 네. 근육통이 생기고 네. 굳은 살이 배기고 피가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몸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되고 뭐 친구나 지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보낼 네. 수 있는 시간까지도 네. 많이 줄어들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고 몸짱이 되겠다는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짱에 비유했지만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완성된 결과만을 상상하지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피가 나고 네. 굳은 살이 배기고 네. 근육통이 생기고 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네. 당연한 이 과정을 네. 부정하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많았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짱 예로 드셨으니까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 나는 몸짱이 되고 싶어 상상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 100일동 100번 쓰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맞아요. 실질적인 뭐 내가 뭐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다거나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치 맞아요. 좋아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을 내가 할 생각도 없고 네.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아무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 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상상만 생생하게 해도 네. 그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으니까. 굳이 왜 힘들게 네. 뭐 근육통이 생겨야 되고 네네. 굳은 살이 배겨야 되고 그런 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상상만 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건 거죠,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으로는 절대 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필연적으로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생략하려는 모든 생각들은 뭐 시크릿이나 이런 자기계발서를 잘못 읽은 거다. 잘못 이해한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네. 그러한 믿음을 깨내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요? 왜? 이미 시크릿이 네.
꼭 종교처럼 종교화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기존의 믿음을 네. 반하는 네. 저와 같은 이런 말을 하면 네. 역적이 됩니다. 아 근데 네. 집안에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그 뭐 모임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해보고 네.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네. 팔로워를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뭐 네. 강의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어쨌든 안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아니다. 뭐 그 너무 뻔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런 뻔한 소리를 왜 하느냐 이런 네. 건데 그 작가님이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보셨다 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거 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그때는 네. 이런 현실판 시크릿을 알기 전이에요. 아 알기 전이었구나. 예, 그 강의들을 다 들을 네, 때는 네, 네. 기존의 시크릿을 너무나 맹신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네. 네. 그 강의들을 다 듣고 난 후에 네. 진짜 우연한 계기로 네. 현실판 시크릿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현실판 시크릿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현실판 시크릿의 첫 번째는 네. 올바른 목표 설정입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 올바른 목표란 그저 원하는 목표가 아니고 네. 정확한 목표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네네. 우리가 평소에 엄청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거예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연예인이 네.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네네. 지금 너무 바빠서 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스타벅스에서 꼭 봐요. 이렇게 말하고 매니저에게 이끌려서 사라졌어요. 네. 심장이 튀어나온 거 아닌가? 그쵸. 싶을 정도로 너무 심장이 떨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곧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왜일까요? 이게 네. 어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는 거죠? 네. 네.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것들은 마치 네. 방금 연예인이 네. 우리를 만나자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수 없었죠.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네.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 네. 현실판 시크릿에서는 구명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제시. 네. 어느 스타벅스에서 만날 거냐는 거예요. 네네. 명확한 기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날 거냐는 거죠. 원하는 목표와 정확한 목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지금 바쁘니까 스타벅스에서 꼭 봐요. 이것은 그저 원하는 목표입니다. 반면에 네.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네. 지금 바쁘니까 네. 12월 25일 저녁 7시에 스타벅스 고속터미널점에서 꼭 네. 봐요. 이것은 정확한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만 네.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예인은 구명기법을 적용했더라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 제시, 명확한 기한, 네. 구명기법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그 시크릿 채팅 같은 데서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뭔가 이루어진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내가 만약에 10억을 버는 데 있어서 뭐 10년이 걸릴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보통 목표 설정할 때는 이제 뭐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20년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기간을 설정할 때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현실판 시크릿에 말하는 적당한 기한이라는 게 있나요? 적당한 기한? 네, 목표 달성하는데 적당한 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네, 없고, 네. 예. 이제 보통 네. 현실판 시크릿 2단계가 이때 네, 좀 네. 작동을 하는데요. 네, 네. 2단계는 돋보기 기법이거든요. 네, 네. 돋보기 기법은 네. 목표를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100개의 칸이 있는 계단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꼭대기 있고 네.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목표예요. 네. 근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50번째 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높게 느껴지니까 그쵸. 20번째 칸까지 내려와요. 그런데도 높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칸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 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종 목표는 네. 늘 이렇게 아득하기만 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네. 그래서 실행을 하지 못해요. 마치 계단 꼭대기에 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 기법으로 네. 우리는 최종 목표를 보다 쉽고 네.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네네. 높이까지 계단을 서서히 내려왔던 것처럼. 네. 네. 이걸 왜 돋보기 기법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아, 이 최종 목표를 그냥 네.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였어요. 네. 네. 3단계. 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현실판 시크릿의 3단계는 계절 기법입니다. 네. 이것은 이 계절 기법은요. 네. 여러분이 하려는 것을 네. 개미보다 잘할 수 있으면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 예. 우리의 목표가, 네. 여러분의 목표가 망상이 아니라 네. 현실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이 계절 기법은 딱 두 가지만 적용하면 되는데요. 1단계는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네. 2단계는 1단계를 매일 하여 누적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네. 이 엄청난 부자가 네. 어떤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면서 이 바나나를 가지고 5km를 가면 바나나 1000개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원숭이는 아, 이 말이 끝나면 바로 출발해야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나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다 보면 발이 아플 텐데 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발을 신으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운동화를 이렇게 네. 신었어요.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있는데 또 고민이 하나 드는 거예요.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물통 하나 챙기면 좋다고 해요. 물통을 챙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비가 오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또 우산을 챙기고 네. 있어요. 옆에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산 어떻게 그 들고 다닐래? 비옷이랑 장화 신는 게 편해.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비옷이랑 장화를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데 네. 지나가던 노인 원숭이가 말을 하는 거죠. 이곳은 10년이 넘게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 이제 뭐 우산이고 비옷, 장화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네. 또 고민을 하나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하지? 네. 네. 그래서 화장실의 위치와 사용 방법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5km를 가면 바나나 1000개 주는 거 맞나? 이런 것을 의심하고 주변 원숭이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여전히 100m도 못 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 기법을 적용하기 전 네. 저의 자기소개인데요. 네. 5km를 가기 위해서 네. 발이 아프지 않을 방법, 네. 목이 마르지 않을 방법,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방법, 의심을 합리화할 방법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그럴 시간에 그럴 에너지로 네. 그냥 5km를 향해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익힐 때쯤 네. 목적지에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꽤나 근접했을 거예요. 계절 기법은 네. 어떤 전문가나 고수 같은 능력을 네.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열정이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절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개미보다 잘할 수 있다면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개미보다 잘할 수 있어서 계절 기법인 거죠? 그렇죠. 개미보다 잘할 수 있어서 계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가진 정보들을 사용해서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발이 아프면 뭐 목이 마르면 네. 그때 해결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죠. 네. 작가님은 그 이번에 쓰신 책에서 기존의 시크릿 같은 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했던, 강조하지 않았던 이제 실천, 노력, 이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하려고 하면은 항상 두렵단 말이죠. 네. 이게 정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까? 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나요? 예. 두려움 없애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첫째는 진짜 두려움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네. 또 500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발표가 두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발표는 두렵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네.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네. 발표를 하면서 비난받는 것, 네. 발표를 망치는 것 네. 같은 것들이 두려운 거죠. 발표가 아니라. 이처럼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네. 진짜 두려움을 확인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상상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그리고 발표를 망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자신이 스스로 상상으로 미리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허상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알면 네. 대부분의 두려움은 삭제가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네. 예. 저도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수영이 두렵다고 그래요. 네. 수영을 하는 게 두렵다. 네. 수영이 무섭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자체는 두렵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네. 수영을 하면서 물을 먹는 것. 아. 수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물에 빠져 죽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제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면 네. 수영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은 수영 그 자체가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네. 그게 두려울까 봐. 이게 두려운 예, 거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그걸 아는 순간 그걸 알아도 네. 여전히 그 생각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상황은 달라지죠. 뭐냐면 수영이 두렵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네. 수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물을 먹는 게 두렵고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네. 두려운 사람 두렵다는 걸 인지한 사람은 네.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는 있죠. 아~ 그렇다면 수영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의 수심이 뭐 1m밖에 안 되는 곳에서 수영을 배운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승자가 되는 규칙, 그 선택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선택 게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이건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네. 무조건은 없다. 무조건은 예, 없다. 무조건은 없다. 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도둑이 우리 뒤에서 총을 겨누고 총을 하나 손에 쥐어줬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 앞에 있는 부모님을 쏘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네. 안 쏘면 너를 쏘겠다 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네.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이유는 네. 어떠한 경우라도 삶의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방금 비록 목숨이 달린 문제였고 네. 도둑의 협박으로 인해 강제성을 띠고는 있었지만 네. 부모를 쏠지 말지 네. 방아쇠를 당길지 당길지 않을지 이것은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무조건은 없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불가능은 없다. 네. 이 말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과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시도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네. 시도가 없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시키면 네. 남들이 핑계를 말할 때 네. 선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회피할 때 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있죠. 그 이제 그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선택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도둑을 예로 들었으니까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도둑이 부모를 쏘아라. 안 그럼 네. 너를 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네. 아, 도둑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부모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네. 중에 하나지.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던 부분은 네.
어쨌든 도둑을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서 물론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돌다가 하지만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핑계가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암시와 화거는 네. 이론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네. 자기암시와 화거는 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화건이라고 부를게요. 네네네. 화건의 효과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 첫째, 기존의 한계를 파괴한다. 둘째, 가능성을 확장한다. 셋째,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작동한다. 화건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커스단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네. 코끼리는 말뚝 박힌 쇠사슬에 묶인 채 살고 네.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이 어린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아보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늘 실패를 했어요. 네. 세월이 지나서 어른 코끼리가 된 지금은 네. 발길질 한 번으로 가볍게 그 말뚝을 제거할 힘을 가졌음에도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네.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유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말뚝을 박아버린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일상 중에 나타나는 여러 도전들을 단념해버린 적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점은 보통의 경우 우리는 어차피라는 한계 자체를 네. 인지조차 못해요. 그래서 화건이 필요한 겁니다. 예. 어차피라는 한계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화건의 핵심은 네.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네. 그 어차피라는 한계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길질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때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 우리 화건을 이제 함으로써 내가 이제 보통은 이제 화건한다는 것은 내가 뭐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 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건을 함과 동시에 내가 위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10억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순간, 뭐 혹은 10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10억을 가지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본인이 한계 짓고 있는 네. 그 구간을 평소에는 인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화건을 통해서 그 한계 구간을 발견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야 그것을 네. 발길질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네. 네. 10억을 못 가진 사람이 나도 10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점점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이제 망상 활성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네. 내가 뭘 노력해야 되고 이 과정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루 아니죠? 네. 하루 안에 걱정, 불안, 두려움을 없애는 3단계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네. 1단계는요. 네.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을 네. 미루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미룰 거냐면 네. 그날 잠자기 전까지 미룰 거예요. 네. 그날 잠자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 걱정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미루면 됩니다. 네네. 2단계는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불쑥불쑥 그 두려움이나 걱정 네. 같은 것들이 또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약속했잖아요. 네. 잠자기 전에 몰아서 걱정할 거니까 네. 그냥 또 미루고 일상생활 유지하면 됩니다. 이제 3단계는 네. 잠자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약속대로 이제 걱정들을 해결해 줄 차례죠. 네네. 이제부터 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네. 아까 계속 미뤘던 그 걱정들이 네. 왜 걱정이었는지 무엇이 걱정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걱정이 아닌 거죠. 이 3단계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을 보고도 네. 걱정할 것으로 대하지 않으면 네. 걱정의 힘은 사라진다. 네. 그리고 제 경험상 네. 걱정을 해서 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은 네. 걱정을 하지 않는 순간 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 네. 아, 참 그 말이 참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되게 그 말이. 네.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을 해서 해결된 문제면은 이미 해결이 되는 거고 네. 걱정을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그냥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걱정 안 하는 게 그렇죠. 해결법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걱정을 해서 해결 안 되는 건 뭔가를 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걱정만으로는 해결이 네. 안 되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이 걱정을 미룬다는 게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계속 생각 나잖아요. 네. 좀 미루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아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 네. 보통 노하우라고 네. 하면 이런 네. 게 있죠. 네. 우리가 너 원숭이 생각하지 마. 네. 그러면 그쵸. 원숭이 생각나죠. 더 생각나죠. 예. 네. 그러니까 사자를 생각하는 거죠. 사자를? 예. 아, 다른 원숭이를, 걸 생각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원숭이 생각하면 안 돼. 네. 이게 아니고 그냥 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원숭이가 아니라. 그래도 원숭이가 계속 끼어들거든요. 네네. 그쵸, 예. 그쵸. 그러면 그냥 어쨌든 그래도 계속 사자 생각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습관하다 보면, 습관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냥 계속 뭐 미루는 게 습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관심사를 돌려라. 그냥 네, 걱정 네. 관련된 걸 생각하지 말고. 네. 어차피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해결할 행동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현실판 시크릿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누구나 당장 성공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성장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지속된다면 네. 네. 성공도 당연한 거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시크릿의 특성상 기존의 시크릿을 기존의 시크릿에 대한 믿음을 당장 버리는 건 힘들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 사실이 현실판 시크릿을 믿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의 시크릿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해도 네. 현실판 시크릿을 믿어볼 만한 명확한 이유는 이걸 해본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현실판 시크릿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시크릿에 대한 믿음이 점차 바뀔 거예요. 끝으로 성장읽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토익 공부보다 동공부의 저자 이건복 작가님과 이렇게 뵙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건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성장하고 싶은데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장읽기 채널 구독하시고 여기 엄청 좋은 정보들 많거든요. 전부 다 훔쳐가세요. 훔쳐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훔쳐가세요. 인간은 신기하게도 눈앞에 실패는 걱정하면서도 훗날에 후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시크릿을 연구한 작가, 책 거인들의 비밀의 저자 문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인들의 비밀의 저자 문주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